드디어 저의 방입니다. 방은 혼자서 사용하는 1인실이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가구는 모두 구비가 되어 있었어요. 책장, 침대, 매트리스, 베개, 베개솜, 이불솜, 책상, 의자, 서랍, 그리고 작은 테이블, 작은 의자. 이렇게가 모두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나머지 제품들은 다 제가 개인적으로 구매한 제품들입니다. 저는 현재 3층에서 살고 있어서 한국으로 치면 4층이고요. 그래서 예쁜 뷰를 보며 항상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욕실은 개인 욕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변기, 샤워 공간, 그리고 세면대 이렇게가 한 곳에 있고 세면대 위에 있는 이 서랍장도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었어요. 화장실을 마주하고 있는 이 공간은 다 수납 공간인데요. 저는 이렇게 옷장으로 사용하거나 자질구레한 것들을 다 같이 넣어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윗공간들도 다 쓸 수 있는 수납 공간인데 문제는 제가 키가 닿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다들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방으로 가볼까요? 저희 코리도에는 현재 7명이서 함께 살고 있고요. 몇 명이서 함께 사는지는 건물마다 그리고 동네마다 다 달라요. 이곳이 저희들의 공용 키친입니다. 오른쪽에는 각 코스별로 쓸 수 있는 개인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저희 수납 공간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한 줄을 쓸 수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물건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냉장고와 냉동고가 있는데요. 저희 코리도는 이렇게 호수별로 라벨을 붙여서 칸을 나눠서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도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는 시스템이라서 이렇게 분리수거 박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주방 안쪽에는 간단히 식사를 할 수 있는 테이블과 소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에서 주방으로 넘어오는 동안 계절이 바뀌고 있어요. 낙엽과 눈의 조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져다 놓으면 예약한 시간에 맞춰서 문이 열리고요. 예약한 시간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곳을 눌러서 예약을 할 수 있어요. 벌써 일주일 정도는 이미 차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자기 시간대에 맞춰서 이곳에서 예약을 하고 예약한 시간에 키를 가져다 놓으면 이렇게 문이 열려요. 이곳이 세탁실입니다. 저희 건물 세탁실에는 이렇게 세탁기 두 대와 그리고 돌리는 건조기 한 대 그리고 넣는 건조기가 있고요. 모두 잘 작동되는 상태입니다.